여러분, 꽃이에요. 이 벚꽃이라 맞죠? 아, 아파. 아니, 제가 매번 그 헬기바람에 머리는 쭉 떼버리. 이 헬기 안쪽에는 흙먼지로 메이크업하다 이렇게 원피스 입고 밖에서 촬영하니까 믿기지가 않아서요. 기분도 정말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 팀장님이랑 2박 3일 출장 중인데 괜찮다, 견딜만하다, 그 정도로 좋아요. 일을 해. 저 일하러 온 거예요. 최근 미 육군이 벚꽃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올렸다고요. 지난 3월 14일 미 육군은 벚꽃 축제를 위해 미 장병들이 캠프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군항제처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돼 부대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꾸미고 공연과 음식도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군이 벚꽃 축제라 좀 특이하긴 한데 솔까말 그것까지 서울에서 진해까지 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벚꽃 축제가 자막 캠프, 미국의 본토가 아니라 미국의 일본 주둔지에서 열리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왠지 배꼽에서부터 지기 싫은 느낌이 확 올라오는 게 꼭 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 장병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일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꽃은 정말 딱 이만큼만 보고 바로 우리 장병들의 모습을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니에요, 사실. 아, 네. 대행님, 군항제 부대를 개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군항제 기간 중에 이제 진해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놀러들 오시는데 기간에 맞춰서 부대를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해군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해군 부대를 개방해서 이쁜 벚꽃도 보시라고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함정들을 공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군악 연주회, 그리고 해군 해병대 모병 홍보부스, 또 군악의장 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 오픈하는 거 되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부대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되어 있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실 걸 대비해서 안전 관련해서도 각 구간별로 행사 인원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힘들지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시민분들께서 많이 와주시긴 하는데 4년 만에 부대를 개방하는 것이니만큼 저희가 시민들께 저희 부대를 오픈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아, 해군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텐데 어떤 걸 가장 많이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해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우리 군이, 해군이 시민분들 곁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해군 해병대 그리고 다른 군들도 모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뭐야? 어? 재밌어요. 아, 진짜 총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한 6, 7년 전에 왔었는데 역시 벚꽃은 진해인 것 같아서 또 한 번 다시 왔어요. 오랜만에 다시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와! 와! 와, 대단하다. 코로나 돼요? 40kg 정도 됩니다. 적지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폭약이나 식량, 여벌 옷, 침투 장비들
해서 가져갑니다. 저희도 스포츠계 다 모아서 가져갈 거라. 그러면 괜찮아. 네. 어,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네. 근데 많이 오셨어요? 아니, 저 곧 가요. 아, 곧 다시 해군으로 갈 것 같아요. 해군이요? 네. 잘 어울려요? 네. 아, 완전 장교님이야. 혜순이 안녕하세요. 예쁜 포즈 좀 해주세요. 자신 있는 포즈가 뭐예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진짜 상어 아니죠? 얼굴 공개 좀 부탁드릴게요. 별빛이 내린다. 안녕하세요. 저희 월밀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근지대대 근무지원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최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군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 체험장이라고 저희가 작게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스코트를 하고 시민들과 같이 사전 촬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임무라서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군이 되실 생각을 하신 건지. 해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혹시 군항제 한번 와보신 적 있으세요? 집이 굉장히 멀어서 항상 뉴스나 이런 매체로만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군 복무 기간 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건데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이지만 그래도 마스코트가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같이 즐기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함께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해군에서 복무하셨던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어르신분들과 사진 촬영하면서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환경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름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형탈을 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덥기도 하고 앞도 잘 안 보이고 힘들진 않으세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더위를 잊을 만큼 어르신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재밌어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멋진 해군으로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곧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오시라고 하는데 그러셨어요. 오시라고 하려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눈 아래로 했어. 너무 혼나는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월드밀리터리 대사전과 함께한 군항제 어떠셨나요? 저는 만개한 벚꽃만큼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해군이 사심 가득 담아서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요, 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내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때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빠이!